우리는 마음을 먹으면 다할수 있죠. 그런데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결과가 온다는 거. 알았죠? 인간은 외상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늘은 외상 장사가 있나? 하늘은 언제나 현찰을 딱딱 줘. 항상 알겠죠? 하늘은 외상이 있을까? 외상이 없어요. 그리고 하늘이 떼이는 게 있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 보는 장사 할까? 안 합니다. 하늘은 정확하게 주고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그 빠져나갈 수 있을까? 못 빠져나가. 천망해 소위 불러라. 정말 하늘은 거물망이 좁아서 뭐 하나도 못 빠져나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재무자승 종심기라. 죄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마음만 먹으면 거기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재무자승. 그죠? 재무자성은 뭐라고 그래요? 그냥 이 자체가, 그죠? 그러면 죄는 마음에 의해서 그냥 따라 일어나는 거야. 그 결과도 인연인과가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연이다. 이렇게 우연이라고 할수 있죠, 그죠? 이 우연한 이 우연이 우연이 아니다. 네, 그랬죠? 이거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결과야. 그래서 우연은 누가 만들어서 온 거야? 내가 만든 결과야.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행운이 왔다. 로또 1등을 붙여서 400억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내가 재수가 좋아서 된 거야? 아니면 재무자승 종심기야? 이거죠? 모든 여기서 모든 선도, 죄도 이 앞에만 붙이면 되지. 선무자승 종심기죠? 복권자승 종심기죠? 뭐든지 앞에만 방정식이니까 붙이면 돼. 죄만 내 마음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행운도 행운이 아니야. 우연도 우연이 아니야. 전부가 하늘은 빚을 적각적각 현찰로 갚아준다. 그런데 우리는 어음을 끊거나 부도를 내거나 할 수가 있죠? 하늘은 그렇게 하나?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야 돼? 하늘을 신인이 하는 모든 걸 믿고 가면은 오차가 없어. 알겠죠? 그런데 우연이다, 행운이다,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러면 이 행운이라는 이 운자는 뭘 말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운자를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하면 돼요. 운은 있는 놈이 있고 없는 놈이 있을까?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버려요. 이걸 행도 그래요. 여러분한테 똑같이 적용이 돼. 이런 사람이 있어. 서울대 나와가지고, 상대 나와가지고,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사하면 다 망해. 그런데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 우리나라에 재벌된 사람이 있지. 그 사람은 손만 대면 그냥 돈이 막 들어와. 돈을 쉐어할 시간이 없어요. 하도 돈이 돌아서. 있죠, 그런 재벌. 정아목의 재벌. 그러죠? 근데 서울대 상대 나와서 계산의 박사야. 근데 저 천호동에서 구멍가게 하고 있어요. 수도 없이 사업을 되시했는데 다 말아먹어. 말아먹고 자기 친구 식당 옆에서 구멍가게 하고 있어. 그럼 이게 가짜가 아니고 실제란 말이야. 서울 상대. 그럼 뭐라 하냐면 자기는 운이 없대. 너무
너무 결백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맡겨야 되는데 지가 다 결정을 해버리려고 그래요. 알았죠? 어, 좀 손해도 봐야 되는데 손해를 볼 줄 모르는 거야. 손해를 볼, 서울 상대 좋은 대학이잖아. 근데 손해보는 걸 안 가르쳐줘. 서울 상대는 손해보는 거 안 가르쳐주는 거야. 알겠죠? 손해보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 그래요. 어, 서울 상대보다 장사 더 잘하는 사람이 신인이 여기 와 있어. 하늘이. 아! 코로나가 와가지고 다 팔아먹고 다 도망가고 멀쩡한 집도 팔아먹는 와중에 코로나 기간에 제1한우공, 제2한우공, 제3한우공을 만든 사람이야. 아, 그래. 땅만 300필지가 넘고 그 많은 거를 다 매입하고 세상에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니까. 그 맨날 코로나 전국에 뭐 대통령 나가, 뭐 시장 나가, 어, 뭐 국회의원 260명, 250몇명 내보내. 오, 창당대회, 어머, 돈 들어간 것만 잡아도 빌딩이 몇 개야. 어, 그리고 이걸 다 만들었어. 그럼 그 사람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했나? 알았죠? 인간과 반대야. 인간들과 반대. 운이라는 글자를 함부로 붙이면 되나 안 되나? 운이라는 것은 말이죠. 선, 여기다가 선을 여기다가 상을 붙이면 상무자승 종신기야. 상이 그냥 왔나? 재물을 여다보니 재무자승 종신기야. 그지? 그러니까 이 모든 이 행운이나 우연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 그래서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다. 거기다 1억을 넣었다. 그냥 망하는 거야. 왜? 자기가 1억을 받아 얼마나 일을 안 해놨기 때문에. 하늘은 그걸 알고 있어. 그 사람의 계산표를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 원인 없는 데서 뭐가 오나? 안 오는 거야. 그냥 날아가는 거야. 아시겠죠? 자기 생각에 전생에 자기가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생각할 때는 그걸 사. 주식을 사라고. 복권을 사라고. 근데 전생에 좋은 일도 안 하고 뭐 자기 전생 한번 확인해봐. 그런 사람이 그거 해봐. 붙을까? 아니요. 안 붙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보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알았죠? 네. 그래서 운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운을? 운을 내가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해야 되니까. 운은 말이야. 이거 아시죠? 비용지 아시죠? 운자가 여기 들어와요. 그 다음에 하늘이 있죠. 그러면 운은 하늘과 연관이 있는 거야. 운은 인간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과 연관이 있어요. 그럼 하늘은 뭘 체크했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미 체크한 거야. 맞아 맞아. 체크해가지고 하늘이 탁 주는 거야. 알죠? 그러니까 우연도 운에 들어가 있어. 행운도 여기 운자 붙은 거는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복권 붙은 거 다행이다, 행운이다 전부 여기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내 행동의 결과야. 내가 옛날에 뿌린 것의 결과. 내 적금 통장 타오는 거지. 적금 들어놓지도 않고 맨날 주식에다가 쳐박고 뭐 쳐박아봐야 안 돼요. 그리고 또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 관상을 봐야 돼. 어, 내 얼굴에 재운이 두룩두룩 붙었는가?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은 전 여기에 하늘에서 타고난 얼굴이잖아. 그럼 얼굴만 보면 저 사람이 거지인지 부자가 될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얼굴도 볼 줄 몰라. 얼굴 어디에 돈이 도록도록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안 붙어 있는 사람이 복권 샀다. 알았죠? 그럼 운은 어디서 보느냐? 눈동자에서. 그 사람 운이 보여요.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 병원에 가서 면회 가서 쳐다보래요. 눈에 힘이 하나도 없어. 그죠? 그런데 신인의 눈을 한번 쳐다봐.
그죠? 신이의 눈을 보면 천하를 쏙 깨뚫어 봐. 이렇게.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아니, 지나가는 여자를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 모든 상황을 볼 수 있겠지. 그러나 그 사람, 나는 이상한 오해를 많이 받죠.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도 인기는 또 우리나라 1위야. 뭐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는 짓이 좀 이상해. 이러면서도 인기는 내만 보면 일단 사진을 찍어보는 거야. 그런데 저그 집에 가서는 엄마 왜 저 허경이 그 사람 하늘공을 왜 가는 거야? 이러다가도 그 사람 자체도 나를 보면 사진 찍으려고 쫓아. 그런 게 있겠죠. 그거는 이상한 현상이야. 나를 보면은 달라져요. 달라져버려. 그럼 애들이고 어른이고 똑같아. 그죠? 그것은 뭐냐? 여기거든. 하늘이 와 있는 거예요, 하늘이. 근데 예수로 왔을 때는 사람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이, 여기가 실제는 비정리 법권천이지, 그죠? 이거 하늘과 땅으로 되어 있는데, 비정리 법권천.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항상 우는 권력을 주는 거야. 권력자가 운이 없으면 물러나야 돼,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건 이걸 먹고 살고, 아니, 법은 덕이 있어야 돼. 법관이 덕이 없이 죄수한테 야, 이 자식아, 왜 죄를 지었냐? 이러면 되나? 안 되는 거야. 말로서 점잖게 돼야지. 그죠? 그러니까 덕, 법은 덕을 먹고 살고, 이치는 지혜가 어떠냐? 이치는 지정의. 지정의가 있죠, 두 가지가. 이 지가 있고, 이 정이 있어요. 알겠죠? 지정의가 있죠. 이거는 인간의 진리야. 인간의 진리라 이 말. 알았죠? 그 다음에 하늘의 진리는, 섭리는, 여기가 뭐가 들어가요? 지가 들어가. 여기 정이 들어가. 알겠죠? 의가 들어가는 거야. 내가 지정이 이야기했죠? 이것이 있는 것이 하늘의 진리야. 하늘의 섭리 알죠? 이 지정이는 섭리야. 이거는 진리야. 맞잖아요. 이거는 북한의 지정이와 남한의 지정이가 달라. 아,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 근데 남북이 공통으로 같은 거는 뭐예요? 이거야. 지정의. 그럼 하늘은, 요 하늘은 여기에 있지 여기에 있지가 않아요. 알았죠? 그래서 하늘은 이런 지혜를 말하는 거지. 이거는 지식을 말하는 거야. 지식. 이거는 지혜야. 이거는 사물의 모든 발음이죠. 정. 이거는 모든 법도의 올바른 법도. 이거는 의, 의로움. 알겠죠? 이 세 가지가 움직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는 그냥 오는 건가? 그럼 이게 여기 붙어 있어야 되나? 아니죠. 지는 하늘, 이 운은 하늘과 연관이 있어서 내가 한 행동에 따라 운이 오는 거지. 그러면 운이 있는 자는 초등학교 밖에 안 나와도 재벌이 되는 거야. 운이 없는 자는 초라고 사업을 해도 안 돼. 그러면 여기서 뭘 여러분이 알아야 되냐? 내가 전생, 그 전전, 여러 가지 연속적인 생에서 뿌려난 거, 그거를 생각해야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 이 강의 듣는 여러분은 뭐를 죽어야 되냐? 알았죠? 최고. 여러분들은 최고라 이 말이야, 최고.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최고로 운이 좋은 사람이야. 신인을 만났습니다. 알았죠? 여러분들은 여기에 다 있는 사람들. 이미 이 자를, 하늘을 만난 거야.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귀한 것도 책이야. 맞죠? 최고로 귀한 자들이야, 이제.
왜? 백공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높고 귀한 자들이 아니야. 최고로 높고 최고로 귀해. 그러면 여러분이 빌 게이츠하고 바꿀 수 있나? 빌 게이츠 돈도 쓰레기야. 여러분이 더 부자야. 왜 채자가 뭐냐? 이 사람하고 같이 있기 때문이야. 맞아. 이 사람이 여러분의 얼굴을 봤다는 거, 여러분한테 뭔가를 줬다는 거, 그거 최고로 귀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데 뭐 높은 배설하는 사람 차가 지나가, 어우 참 불 어떻게 봐야 돼? 척은지심을 가져야지. 여러분이 더 귀한 자들이야. 더 높은 자들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잣대를 거다 들이대면 되나 안 되나?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최고로 높고 최고로 귀하고 최고로 부자야. 최고로 부자. 최고의 뭘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명예. 최고의 명예. 그래 안 그래요?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냥 좋은 명예가 아니야. 최고의 명예. 알겠죠?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운을 완전히 최고전 운을 다 하늘로부터 받은 자들이야. 그런데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가? 아니죠. 일반 축복을 안 받은 사람들, 명패를 안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가? 아니야. 그 사람들이 여기 오면 그렇게 바뀌어.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도 여기 오는 자는 정해져 있어.